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신생아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은 82.36세.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이라 예상되는 건강 수명은 64.9세입니다. 노년의 17년 정도를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 노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 한 명당 평균 2.7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약을 먹는 경우도 83.5%. 실제로 폐렴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렴이 2017년에는 4위였는데 18년에 3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17년에 11위에서 두 단계를 상승한 올해 18년에는 9위의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치매가 10대 사망 원인 안에 들었습니다. 옷을 잘못 입는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 등이 중기되면 나타나고,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증세가 심해지기도 하지만 몸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잘 못 움직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건강한 노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